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일로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호주에 거주 중인 여자 사람이고, 예전에도 비대면에 대해 문의를 드렸고, 고민 끝에 비대면을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현재 한국에 잠시 들어왔지만, 제 명의로 된 핸드폰도 없고, 잠시 공항에서 구입한 심카드로는 인증 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메일로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신청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해외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호주 이렇게 예전에는 또 중동 쪽까지 있으셨는데 중간에 이제 그분을 사정이 있어서 나가셨고 그럴 정도로 조금 이렇게 꽤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본 쪽은 좀 많이 계신 편이고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일단은 신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강을 하셨대요. 근데 청강을 하셨는데, 솔직히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수업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솔직히 조금 무서웠대요. 자바 6주까지 만들어 오신 게임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제가 봤던 12주의 부트캠프에서도 보지 못한 실력으로 보였는데, 단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시고, 정말 날카로운 지적으로 전 왠지 울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드코어 하진 않을 텐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서, 제 수업은 그래도 되게 친절한 편인데, 왜 그랬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특성상, 이제 그 학생들 자체 기준이 좀 높으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 주마다 그 아웃풋을 내야 되고, 오프라인은 좀 급하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비대면 같은 경우도 급하신 분들도 이제 있지만, 그런 분들 이렇게 과제를 매주 되게 충실하게 해오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하시거든요. 비대면 같은 경우는 저런 분위기는 일단 아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팀노바 자체가 뭐 예전부터 실력으로 항상 얘기를 하던 곳이다 보니까, 매주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상황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6주 정도지만, 말이 6주지 실제로 그 작업한 양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IT 업계에 오실 때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그 이상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뭐 10억 이상, 뭐 15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쪽은 이제 뭐 인턴들 같은 게 시작하는 경우는 뭐 1억 언저리로 시작을 하는데, 그 글로벌 기업에. 그런 사람, 그 인턴이란 사람보다 15배 이상의 아웃풋을 나니까 그 정도 연봉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기초 레벨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냉정한 코칭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시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날 유난히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검사와 토론이 끝난 후에 안드로이드 수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어디서 공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끝났는데 솔직히 돌아오면서 이 방법은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육법인 건 알겠는데 저처럼 공부 습관 잘안 잡힌 사람이 정말 저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지 맘먹어서 매주마다 직장 생활하며 호주에 돌아가면 다시 구직해야 되는 입장이라 저 정도는 아웃풋을 낼수 있을까? 내가 날잘 아는데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강 이후 잔뜩 졸아서 사실 마음을 접은 상태였는데 혼자 공부하는 건 뭔가 방향성도 안 잡히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잠시 취업했을 때 실력이 안 되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너무 뼈아프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다시 팀노바 동영상만 계속 보게 되고 어젠 심지어 노프 팀장님이 제 꿈에 나타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 글에서 벌써 정답이 나오는 게 일단은 하시기 전부터 많이 이렇게 두렵고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감정부터 가지시면 사실은 좋은 결과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만 해석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평소에 자기가 뭔가를 해서 굉장히 잘해본 적이 없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했던 거 있죠.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시켜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평소에 살아올 때 그렇게 선순환으로 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하기 전부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뭐 디지털 대학교 나왔고, 누구나 갈수 있는 학교죠. 노인분들도 많이 다니는 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기려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스펙이에요. 집도 가난했고, 그래서 막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경험도 두 번이나 했고,
뭐 빨간 딱지 붙는 건 일상이었고 사실 이런 사연 풀면서 내가 불쌍함을 엄청나게 어필하면 사람들은 동정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순간 뭐 진짜 아예 못 살아서 뭐 불우이웃돕기에서 뭐 도와줘가지고 뭐 돈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불쌍하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또 기만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나는 그 상태에서 이 상태를 계속 받아들이고 나는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식으로 간다면 이번에 해도 잘안될 거니까 난 하지 않을 거야. 나 이번에 시작해도 제대로 배우는 방법도 분명히 여기서 본인이 확신이 드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그냥 애초에 그냥 나는 그냥 고만고만한 개발자로 살 거야. 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뭔가 찝찝함이 있으신 거죠.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그런 게좀 있으시니까 제 영상에 어느 정도 자극을 받으시는 거고. 근데 진짜 그 메일 주신 분 같은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뭐 포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유형의 분들도 계시고, 뭐 사정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뭐 진짜 안 맞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친절하고, 그러니까 근데 비대면은 비교적 친절한 편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좀 단호한 면은 있어도 그렇게 막 공격적인 편은 아닌데 응용 2단계 때가 좀 많이 살벌하지. 그때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셰프가 정말 비싼 음식을 팔면서 종업원들이 위생관념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되게 명확하게 무섭게 하듯이 응용 2단계는 좀 냉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한다기보다는 좀 냉정해요, 그냥. 그냥 네가 그 정도 실력이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야. 딱그 정도? 그냥 이렇게 뭐 딱히 감정을 섞는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감정 없이 그냥 컴퓨터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아마 근데 기초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초보자분이 보셨을 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숙련된 강사분이 보셨을 때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을 고쳐야 사실은 더 이제 뛰어난 개발자가 되는 거고 아마 호주에서 개발자가 되신다면 한국보다는 임금이 많이 센 편이라 억대 연봉으로 금방 가실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냉정해요. 그러니까 냉정하다는 게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그냥 너그 정도 하는구나. 너 그러면은 너는 저연봉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본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뭐 감정적으로 막 이입하지 않고 딱그 정도 하면 그 정도 받는 게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주에 가셨으면은 되게 감정 섞이지 않은 냉정함을 많이 보실 확률이 높아요. 뭔가를 되게 못한다면. 특히나 개발자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카카오톡 갑자기 서버 다운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아, 내 친구한테 톡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한 명의 개발자의 실수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서비스 하나가 뭔가 안될때 굉장히 빡치는데 앱은 하나고 그거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티컬한 이상한 짓 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습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뛰어난 강사 아닐까요? 오히려 그럴 때 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좀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연봉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거치니까 연봉도 연봉인데 그 자부심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 아무거나 시켜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잘해요. 이번에 또뭐 이렇게 어떤 친구가 이제 산학연계로 등록금을 100% 지원받고 간 친구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 친구 교육비 다 지원해주고 스카웃을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자마자 제가 지금 그 회사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산학연계로 이제 돈을 주고 학생을 채용해가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렇게 회사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거 금방 판단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해봐도 정확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가서 판단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굉장히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적 소양이 잘 키워지려면 이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생각보다 네카라쿠베 그쪽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경력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걸, 그러니까 신입 때 그쪽으로 보내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신입 들어가는 그 과정 대비 그 성장이라는 측면이랑 그 교육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스타트업에 가서 고연봉으로 가서 이제 많이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가고 싶다면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거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둘다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스타트업을 아예 배제하고 대기업만 가는 것도 사실 이렇게 IT 업계를 정확하게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나중에 결국엔 창업할 때 스타트업의 시나리오를 따를 확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그 팀노바는 실전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실전 근육을 키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나는 평소에 잘 못하고 난 이거 소화 못하고, 근데 나 되게 잘 되고 싶어서 네가 꿈에 나왔어. 근데 꿈에 나올 정도로 이 길이 맞는다는 건 알겠는데 난 못하겠어.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본인이 바뀌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서러움도 있으시고, 더 서러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냥 더 서럽고, 돈 때문에 실력 없어가지고 진짜 사람들한테 괜히 무시당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고 뭐 평생 사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게 되게 감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메일 주신 분이 얼마나 많이 힘드시게 이런 글을 썼는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 같아요. 세상은요, 피라미드 같은 구조라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그 휴가로 뭐, 외국을 갔다 오고 그러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인도 같은 데만 보더라도 막 엄청나게 잘 살아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진짜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지를 많이 이렇게 베풀어도 결국에는 효율이 안 나니까 위쪽에 몰빵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삼성에 많이 이렇게,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GDP도 오르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하층민들한테 위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볼사 파밀리아라고 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 또 빈민층에 많이 투자를 한 그런 정책을 했는데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런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빈부격차 심하고 문제라고 보기 전에, 왜 하층민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왜 비효율적일까? 대부분 어떤 패배주의에 좀 물들어 있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지 국가라고 하는 곳들 중에서 정말 이 정책을 섬세하게 펼치지 못한 곳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브라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실제로 뭐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남미 쪽에서 이런 그 복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 탓을 한다거나 상황 탓을 한다거나 내가 살아온 거 탓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아서 충분히 낼수 있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이렇게, 그래서도 많은 고민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자기 스스로 많이 스스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이 많은 분 타입들이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도, 그러니까 팀노바 졸업생들이 굉장히 잘해 보이지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냥 소소했어요. 대부분 그냥 일반인들 그냥. 근데 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 좀 그런 게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외부에서 뭐 정말 무슨 뭐 사입이다 뭐다 할 정도로 뭐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심이 있어도 그 중간에 힘들면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궤도에 올라가서 내가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가 되고 이러면 진짜 괜찮거든요. 자존감도 엄청 높아지고. 그러니까 제 자존감을 많은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막 건드리려고 해도, 그거를 공격하게 힘든 게뭐 최근에만 해도 5,900으로 한 친구 가고, 그 친구도 정말 걱정 많은 친구거든요. 전화 이게 메일 주신 분이랑 되게 비슷한 타입이에요. 그 친구도 되게 섬세하고 그런 타입인데, 그런 친구도 5,900으로 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뭐 30살 넘을 때까지 전혀 못 해본 친구가 5,500으로 처음에 초봉으로 가고, 이런 어떤 성과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닥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감흥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IT 업계 더 잘한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죠. 왜냐면 저는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없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새벽 4, 5시까지 할 때,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진짜 그 1km 만들 때 정말 개고생했었고, 그 외적으로 뭐 프리랜서 막 하면서도 진짜 막한 하루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해오고, 그렇게 할 때, 저를 욕하던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교육기관이 너무나 쉽게 저런 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과 날 새면서 정말 막 부루마블 같은 거, 링크드리스트 가르치면서, 부루마블 가르치면서 아침 8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제 나름대로 프라이드 가질 만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제 자존감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인생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를 애초에 그냥 하기 전부터 겁먹는다. 그러면은 딱그 수준으로 사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막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좋은 막 제가 아, 네, 공감합니다. 네, 진짜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죠. 이런 대충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 위선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지 못해요. 그리고 북한도 그렇잖아요. 복지국가로 그렇게 했는데 북한 제품 경쟁력이 있던가요? 대부분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복지를 그렇게 좋아했고 정말 그런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서 정말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마르크스주의부터 막 정말 공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하고 그 관련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뭐그 여성학에 관련된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다 A뿔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그 약간 모순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많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일단 안 좋았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서 제일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의 인생이 바뀌었느냐거든요. 그 친구들 실력이 바뀌어서 평소에 그냥 남들 눈치 보고 살던 친구들이 개발자로 어디 갔을 때 대우받고 나한테 정말 좋은 오퍼를 더 주고 나를 뽑으려고 연봉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얻으려면 쉽게 얻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렵게 얻어야 남들도 어렵게 얻는 거예요. 팀노바는 그렇게 어렵게 얻는 거를 비교적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비교적 쉽게 가는 게이 정도예요. 근데 말이 쉽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근육을 나 혼자 트레이닝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근육 트레이닝이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PT를 끊는 건데 근데 PT를 끊는다고 어렵지 않진 않거든요. 똑같이 힘들고 하는데 비교적 더 좋은 운동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나 근육이 이상하게 키워지는 거를 방지하는 건데 그런 역할로 팀노바를 봐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겁먹으시고 그냥 아예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그때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가볍게 본인이 독학을 좀 해보세요. 근데 독학을 하시는 것도 결국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거 뭔가 방향성이 안 잡히고. 근데 이거 되게 조금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편리함은 갖고 싶고 정말 그런데 되게 잘하고는 싶고 근데 힘들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런 거는 근육통 없이 근육을 키운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 운동이나 이런 뇌 트레이닝도 기초 때가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든데 이뇌 트레이닝도 결국에는 근육도 그렇거든요. 내가 처음에 10kg만 들어도 되게 무거운데 이거를 정말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10kg는 아무렇지 않고 한 25kg 들어도 근육통이 그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정도로 되게 세게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바 기초 때 저희가 좀 냉정한 이유는 그런 이제 그런 게좀 세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멘탈 좀 잡아주려고 또 코칭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보통 이제 나중에 엄청 세게 해도 예전만큼 근육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초반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통 이제 한 3주 내에 보통 한10% 정도 분들은 나가세요. 3, 4주 정도에 10% 정도가 나가시는 게 일반적이고 그 이후에는 중간은 잘안 나가시기는 해요. 10% 정도에서 그러다가 중간중간 뭐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가 생기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나가시긴 하죠.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스장이 이렇게 만약에 100명이 등록을 했는데 다 근육 몸짱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중간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제 헬스장을 그만두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라보시는 게 정확해요. 근데 근육 몸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존재하는 거고, 저희는 좀 전문적인 곳이고, 그리고 하이엔드 교육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곳이랑은 조금 교육기관이나 이런 등록금이나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크죠. 근데 그렇지만 여러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료자들이 정말 되게 좋게 졸업을 해요. 그리고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울 정도로 이제 졸업 이후에는 정말 저를 많이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따뜻한 말씀을 드려도 결국엔 시작하면은 내가 마주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위선으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선은 못떨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실력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저는 100%다 취업을 다 시킨 사람이고 다 고용봉으로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아셔줬으면 좋겠고 비대면은 근데 오프라인보다는 많이 친절한 편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 정도 센스로 해요, 그냥. 예. 이 상황에서. 근데 저한테 무례하지만 않다면 무례한 분이 근데 그런 분도 거의 없고 한분 있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사과하고 가셨고 본인이 잘못 인정하시고 그런 분 빼고는 딱히 기초에는 저는 좀 친절하자주의고 비대면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팀장님마다 노하우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저는 딱요 정도 딱 느낌. 요 정도 까칠함에 요 정도의 친절함에 요 정도 느낌. 이것보다 저 친절하지 않나? 잘 모르겠다. 이거는 비대면 팀원들이 알려주시는 걸로.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